어떻게 뭐 특별하게 어떤 뭐 사업에 필요한 어떤 뭐 계좌가 아니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운영에 대한 어떤 아니니까 대표 운영에 필요한 전산이고 그리고 선거 세트 계정을 이와 같이 저는 그 일괄 요청 사원이 뭐 동의해 주시면 대표 운영할 때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결정합니까? 제청입니다. 이 없으시죠? 예. 예, 그러면은 협회 운영에 필요한 정관 및 선거 세트 개정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안건으로 기타 안건 토의가 있겠습니다. 제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작년 10월 달에 우리 대구 아트 페스티벌이 작년 10월 달에 열렸고 지난 올해는 사진 비엔날레가 10월 달에 9월부터 한 두 달간 세 달간 정도 전시기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비엔날레가 여기서 개최를 하게 되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이 아트 페스티벌이 갈 데가 없어요. 너무 막 11월 달에 넘어가 버리면은 너무 또 추워서 못하고 막 그런 어떤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10월 31일 날 마지막 날도 막 하고 너무 추워서 막 애를 먹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매년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2년마다 매년 이렇게 생기니까 전시 공간을 확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부득이 올해부터 5월 달로 앞으로는 봄에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그리고 가을에 되면은 엑스코에서 하는 파랑이 페스티벌 하는 대구 아트 페어가 있습니다. 그거랑 항상 맞물리게 이렇게 되니까 파랑에서도 그렇게 썩 좋아하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항상 그 대관을 하기가 힘들어서 한 것을 봄으로 앞으로는 했으면은 봄으로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제 일정이 그 기간이 뭐 좀 단축되기 때문에 작업하시면서 하는 아마 이런 게 아마 좀 힘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아트 페스티벌이 성공리에 맞출 수 있게 하려면은 이사님께서 한 분씩이라도 좀 여기 좀 해주세요. 호수를 좀 해주시고 안 되면은 이사님들 좀 다 참여를 해주세요. 이번에 진짜 요번 5월달에는 5월달에 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사님들 당부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없으시죠? 그래서 부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4회 대구 미술 공예 서예 문화 재정이 6월 9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미술 공예 대전은 지금 그 공간 확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즘 공모전에 출품하는 그 수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공모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우리 34회까지 이렇게 왔는데 수는 자꾸 줄고 그 다음에 내는 사람 부담은 자꾸 커지고 만약에 그 출품하는 분들이 액자도 해야 되고 해서 다행히 되면은 괜찮은데 낙선되거나 하면은 경기가 많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공모전이 사진 심사를 1차 사진 심사를 하고 그 입선
된 작가들 그림만 받아서 2차 심사하고 하는 그런 어떤 공모전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시대에 맞춰서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차의 사진 심사에 사진 심사로 하고 그리고 원작품 심사는 2차 때 해서 그렇게 1차, 2차로 나눈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예 문이나 대전은 원래 뭐 저 액자를 안 하고 해서 나중에 하기 때문에 서예 문이나 대전은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고